IT 보이.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 보입니다. 오늘은 물걸레 로봇 청소기 두 종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로봇 청소기만을 리뷰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아이로봇 프라바젯 240 모델과 이 로봇 모델을 비교해서 두 모델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로봇의 물걸레 로봇 청소기 MIN580 모델과 아이로봇의 브라바젯 240 모델을 비교해 드리려 합니다. IT 보이. 우선 아이로봇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아이로봇 룸바 같은 일반 청소기와 브라바젯과 같은 물걸레 청소기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1990년에 설립되어서 2002년에 첫 로봇 청소기를 선보인 로봇 청소기 제품에 있어서는 전통 있는 회사입니다. 반면에 보봇이라는 회사는 중국 선전에 있는 회사로서 비교적 최근인 201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스마트한 가정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로서 주력 상품은 창문 로봇 청소기이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바닥 로봇 청소기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봇 제품을 중심으로 아이로봇 제품과 장단점을 비교해가면서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보봇 물걸레 로봇 청소기의 정확한 명칭은 보봇 노핑 로봇 MIN580입니다. 패스트 클린과 딥 클리닝 두 가지 모드를 지원하고 아이로봇 브라바 380T 모델과 같이 GPS 내비게이터를 이용해 청소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는 합니다. 청소할 때마다 매핑을 다시 하고 저장하는 기능은 없지만 정해진 방식으로 알아서 길을 찾아서 청소하는 것 같더라고요. 루트 클리닝 모드란 게 있는데 이런 거 사용하면서 보지 못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냥 모드라기보다 조용한 청소라는 뜻을 의미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추락 방지 모드가 있고요. 이러한 기능을 중점으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IT 보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충전 시간은 본체와 자이로 내비 박스 둘다 4시간이라고 나와 있네요. 사용 시간은 킥클립 모드, 즉 마른 걸레 모드의 경우 4시간 사용 가능하고 딥클립 모드, 즉 젖은 걸레 모드의 경우에는 2.5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240V를 지원해서 변압기 없이 대지코만을 사용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본체의 무게는 1.8kg였고, 내비박스의 무게도 궁금해서 재봤더니 약 150g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비교할 아이로봇의 경우 1.25kg이었습니다. 안에 물이 있어도 따로 빼진 못해서 실제 본체만의 무게는 이것보다 가벼울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IT 보이. 그리고 보봇 상자 뒷면을 보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봇이 중국 선전에 있는 회사였는데 상자에는 또 미국에 위치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Made in PRC. PRC는 중국인데 만들기는 중국에서 만들고 디자인은 미국에서 하고 뭔가 애플 제품 비슷한 느낌을 주려 한것 같습니다. IT 보이. 이제 상자를 열어서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부는 스티로폼 같은 것을 넣어놔서 청소기가 흔들리지 않게 잘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중국어로 된 설명서가 있고요. 로봇 청소기 본체입니다. 저는 검정색으로 구매했습니다. 상단은 유광 처리되어 있어서 빛이 반사됩니다. 앞면에는 매핑 시 벽이나 물건에 부딪혀도 괜찮도록 스프링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드가 있고요. 전원 버튼, 빠른 걸레 모드, 젖은 걸레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바퀴 두 개와 걸레 키트를 장착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적외선 센서인 것 같은데 아마 내비박스와의 호환작용을 위한 장치인 것 같았습니다. 본체 상자 옆면에는 또 다른 상자가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판매자가 동봉해준 대지코가 있고요. 충전 케이블. 충전 케이블은 본체 하단, 오른쪽 바퀴 윗부분 단자에 꽂아야 하고요. 충전기를 꽂은 채로 정자세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내비박스가 있고요. 하단에 전원은 온오프 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고, 버튼을 켜면 이처럼 GPS라고 써 있는 부분에
파란색 불이 깜빡입니다. 내비박스 충전을 위한 마이크로 타입 케이블도 동봉되어 있고요. 마지막 구성품인 걸레 세트입니다. 세 장이 들어있다고 나와있네요. 마른 걸레 한 장과 젖은 걸레 두 장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하얀색이 마른 걸레 용이고요. 두 장 들어있는 파란색은 젖은 걸레 용입니다. 하얀색의 경우에는 걸레를 지그재그 형식으로 낸 패드에 끼워서 사용하는 형식이고, 하단부에 마그네틱이 있어서 본체에 착 하고 달라붙었습니다. 파란색 물걸레의 경우에는 패드에 극세사와 붙을 수 있는 찍찍이 같은 게 있어서 하얀색 걸레보다 패드에 장착하고 빼기가 수월했습니다. 본체에 패드를 장착하는 방식은 마른 걸레와 동일했습니다. 아이티볼. 추가적으로 아이로봇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하얀색으로 된 본체로 무광에 가까운 유광이었습니다. 아랫면에 바퀴와 패드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존에서 이런 재활용 가능한 패드를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드를 장착합니다. 사용한 지 꽤 돼서 더럽긴 한데요. 이곳에 물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청소 후에 패드를 만져서 뺄 필요 없이 편하게 탈착시켜주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이로봇의 경우 탈착식 배터리이고 수명이 다 되었을 경우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봇의 경우에는 내장형 배터리이기 때문에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로봇은 앞부분에 물이 분사되는 지점이 있어서 청소 중에 물이 사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점이지만 반면에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청소를 하다가 콘센트라든지 다른 전자제품에도 물을 분사시킬 수 있어서 청소 전에 이를 위한 충분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이티볼. 보봇 제품은 아이로봇을 충분히 참고한 것 같은데요. 온오프시 나오는 작동음도 정말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아이로봇의 경우에는 패드를 장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았지만 보봇은 패드가 없어도 작동이 돼서 이러한 세세한 점에서는 아이로봇이 우월했습니다. 아이티볼. 자, 본격적으로 청소를 진행해보기 전에 얼마나 청소가 깨끗하게 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이소에서 수정 사이펜을 2,000원에 구매해왔습니다. 자, 이제 물걸레 로봇을 가동시키기 위해 내비박스의 전원을 켜겠습니다. 내비박스는 지난번에 제가 리뷰한 샤오미 서큘레이터 위에 올려놨습니다. 전원을 켜고 첫 번째로는 물걸레 방식으로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워지는 부분은 정말 잘 지워지는데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전부 다 지워지지는 않더라고요. 청소 후에 알게 된 건데 물걸레 패드의 경우 물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로봇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물을 집어넣으면 물을 빼기도 힘들고 용량도 확인할 수 없어 집어넣다가 물이 아래쪽으로 새나오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른 걸레 모드를 작동해 보겠습니다.
아른걸레라 물이 없어서 그런지 사인펜으로 그린 부분은 프리패스였습니다. 다만 머리카락이나 먼지 등을 잘 모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로봇을 작동해 보겠습니다. 보보 제품보다는 속도가 좀 느렸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성실하게 빠지는 구석 없이 청소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바닥에 써놓은 글자도 보봇보다는 더 많은 부분을 지웠고요. 이렇게 어딘가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지만 어떻게든 알아서 잘 빠져나옵니다. 보봇도 이런 상황에선 동일하게 잘 빠져나왔습니다. 아이로봇의 경우 글씨가 이 정도만 남았는데요. 보봇보다는 확실히 느리지만 성실하게 청소를 잘한 느낌입니다. 아이티볼 자, 어떠셨나요? 16년에 나온 아이로봇 제품과 19년에 나온 보봇 제품을 비교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3년이나 먼저 나왔음에도 아이로봇은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보봇 제품이 성능이 월등히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로봇보다는 청소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구간이 조금 많은 건 사실이지만 속도는 조금 더 향상되었고 청소 후에 걸레를 빨 때 아이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세탁기에 넣어 빨더라도 깨끗하게 빨리는 느낌이 들진 않았습니다. 보봇 제품은 집에 있는 이런 극세사 걸레로도 패드에 장착해서 활용할 수 있기에 패드에 추가 구입 없이 재사용 가능하며 빨래하기도 더 용이했습니다. 또 아이로봇은 본체에 물을 투입할 때 얼마나 들어간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한번 물을 넣으면 빼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보봇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패드에 물을 넣을 때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 가능하고 다만 물을 완전히 빼내기는 어렵지만 뚜껑을 열어서 건조시켜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이로봇은 탈착식 배터리와 오래 사용 후에 배터리 수명이 다 됐을 때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가능하지만 보봇의 경우에는 내장형 배터리여서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아이로봇을 많이 흉내낸 듯한 보봇 물걸레 청소기도 나름 쓸만하고 좋았습니다. 다만 두 제품의 가격 차에 비해서 성능의 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리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제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신박한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IT가 보이는 IT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T Boy.